정말 중단위로 빡세게 잡는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. 면학 분위기는 그렇게 빡세게 잡으시니까 당연히 좋았던 것 같고요. 면학 분위기 조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제 예비 고2 이가별입니다. 부모님이 가서 공부 좀 해라 라고 하셔서 네,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. 너무 힘들었지만 이걸 토대로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제가 이걸 하겠다 다짐하면 그냥 미루고 마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니까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잡혀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수학이랑 생명과학이 제일 영어도 좋았어요. 왜냐하면 수학은 뭐 재밌었고요. 기초를 다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선생님의 어떤 썰들과 내용도 간접적으로 연계를 해주시면서 이해가 더 잘 됐었던 것 같고요. 또 영어는 영어를 되게 감으로 푸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정말 기본적인 독해 방식을 알려주셨어요. 계속 강조해주시면서 이렇게 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말 그렇게 읽었더니 분명히 전까지는 해석이 안 되는데 최소한 맥락 정도는 잡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생명과학은 선생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고요. 어려운 부분을 수업을 나갔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잘 설명해 주셔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담임 선생님이 일단 너무 친절하셨고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루틴화를 되게 강조하시면서 루틴화가 되게 중요하다. 공부를 잘하려면 루틴화를 해야 한다. 그리고 매일 플래너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플래너를 안 쓰고 막 공부했었는데 플래너에 써놓은 거 다 하면 하나씩 지워가는 맛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솔직히 밥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. 사람이 먹을 수 있게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많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한 게 밥을 진짜 제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제 체구에 비해서 진짜 많이 먹는 편인데 네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괜찮았고요. 제가 한 번은 이름을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분단위로 빡세게 잡는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. 면학 분위기는 그렇게 빡세게 잡으시니까 당연히 좋았던 것 같고요. 면학 분위기 조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공부 안 하고 노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제 새학년 올라가니까 공부 좀 해야겠다 하는데 완전 노베인 사람들?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부 습관 잡고 학교 가서 만들어 놓은 습관을 토대로 공부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할 의지는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